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의혹 사건이 한층 관심을 끄는 것은 의혹의 한복판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부패와 비리를 감시할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의혹 사건, 쉽게 말해서 게이트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시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진아 행정관입니다. 변호사죠. 그리고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이때 돌려놓고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작년 10월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조국 펀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 이것 때문에 펀드로 홍역을 칠 때예요. 그런데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50%나 보유한 대주주라는 겁니다. 또 배우자인 윤석호 변호사는 배우자가 청와대에 들어간 지 월 500만 원 받던 옵티머스 그 월급이 3배인 1,500만 원으로 뛰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배우자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맡았던 역할이 금감원과 검찰 조사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펀드를 감독해야 될 금감원, 그리고 이 사건의 의혹,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검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전에도 중견은 의원님께 말씀 올렸지만 그 특정인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이진아 행정관을 청와대에 작년 10월에 들여보내는가, 이것도 언론에서 관심사겠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진아 행정관이 검찰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동일한 사건에 변호인을 같이 했던 사이고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 서면 조사하셨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 올리지만 특정인에 대한 수사 대상인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나오고 그 밑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 금감원과 검찰 조사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펀드 하자 치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라는 SBS의 공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문건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죠?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작년 올해 7월쯤에 받았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면 한참 전환입니까?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수의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그 자료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하자치유 문건도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문건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현재 그 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문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건의 작성 경위 수사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익자로 일부 혐의,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겁니다. 수사하고 계시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이 문서가 거론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허위 문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증을 한 것이네요. 장관님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 않습니다. 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금 답변과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자, 여당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검찰이 여당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네. 누차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 특정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검찰이 여당의 산하기관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변인이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당의 원내대표가 전혀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발언 자체가 검찰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돼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른바 김봉현 편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른바 김봉현 편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 씨는 이 편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데 야당만 과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세간의 의혹입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 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는 통신영장 계좌추장 영장대로 발부받아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었고 송사면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했고 검찰총장은 실상 수사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